8쪽입니다. 생활영어 파트. 우리 20문제에서 10%를 차지하는 두 문제죠. 물론 그 출제 유형은 첫 번째 그래머와 관련되어 있는 어떤 표현을 접목해서 내는 문제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순수하게 대화체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표현들을 시험에 출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체적으로 두 개의 문제라도 전체적인 글의 흐름을 파악해서 보기를 선택하면 여러분이 다 맞출 수 있는 그런 영역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꼭 맞아야 되는, 두 문제 다 맞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부를 어떻게 정리할까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특별하게 선생님들께서 회화체 문제들을 해줄 수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문제를 다 맞을 수 있는데 첫 번째, 핵심어구를 정리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그죠? 이 교재에도 뒤쪽에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 다양한 표현 중에서 좀 여러분들이 자주 쓰는 표현도 있고 자주 쓰지 않는 표현도 있지만 그런 것들을 한번 쭉 정리해 놓은 것을 읽어보셔서 눈으로 익히시고 의미를 파악할 수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자주 쓰는 표현을 정리한다라는 것은 이 회화체에서 지금 나와 있는 478페이지의 문제부터 끝페이지까지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것들을 자주 나오는 것들 위주로 해서 문제를 실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자주 읽으면서 암기하셔야 되고요. 세 번째는 이제 이 두 가지를 잘 정리하시면 주변의 생소한 표현을 출제하더라도 여러분이 알고 있는 보기를 이용해서 문제를 유사 유추해서 답을 찾는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특별하게 다른 것들을 정리해야 되겠다라고 하시지 말고 여기에 나와 있는 문제를 철저하게 하시면 표현 한 300가지에서 한 400가지 정도, 그리고 대화문에 이용되어지는 어떤 스킬 같은 것을 한 100가지 정도 알아두시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자,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텔레폰, 생활영어에서 전화 관련되어 있는 그런 대화입니다. 거기 나와 있는 것들 여러분 한번 쭉 보시고요. 480쪽에 가보시면 끝부분에 Who's calling? Who is this? May I ask? Who's calling, please? 누구십니까? 전화 거시는 분이. 그죠? 이렇게 물어보는 방법이고요. Would you like to leave a message? 전화하실 말씀 있으세요? May I take your message? 자, 전화하실 말씀 있으세요? 이런 표현들, 이런 자주 쓰는 표현을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What time shall we make it? 우리 몇 시로 정할까요? 몇 시에 만날까요? What time will it be good for you? 몇 시면 당신에게 괜찮겠습니까? 이런 표현들. How about, what about 10 o'clock? 이런 표현이라든지 Can you hear me? 제 말 들리나요? The lines are closed. The lines are closed. 혼선입니다. The line is busy. 그죠? 역시 통화 중입니다. 이런 표현들. Hold on, hang on, hold the line. 끊지 말고 기다려 주십시오. 라든지 Do you want him to call you back? 당신에게 다시 전화하라고 전해드릴까요? 이런 표현들이. I'd like to make a collect call to Korea. 서울에 수신자 부담 전화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역시 자주 쓰는 표현들을 정리해 보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문제를 풀면서 시험에 나오는 핵심어구들, 예를 들어 1번에 No thanks, here it is, here you are, by all means, it is a pity,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이 같이 공부를 정리해 두시면 혹시라도 문제 출제되는 것에 등장하지 않는 생소한 표현들도 답을 맞출 수가 있을 겁니다. 자, 1번 봅시다. 자, May I call on you next Saturday? Call on 그러면 방문하다라는 뜻입니다. Call on. Call on 그러면 여기에 사람이 나오고요. Call at 그러면 장소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call on과 call at는 방문하다, visit의 의미를 갖죠. 내가 다음 토요일에 당신을 방문해도 좋겠습니까? blank. I wanna talk with you all day long. 나도 하루 종일 당신과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런 뜻이니까 좋고 말고요. 부디 제발 와주십시오. by all means. 이런 뜻입니다. 1번은 고맙지만 사양하겠습니다. 2번은 여기 있습니다. 4번은 유감스럽습니다. 이런 얘기니까 앞뒤 대화문을 이용해서 3번이 정답. 두 번째 갑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알맞은 것은 Hello, is this 1, 2, 3, 4, 5, 6, 7? 이라고 했습니다.
자, 전화번호가 1239-4567번인가요? 아니요. I'm sorry. 죄송합니다만 이곳은 1239-4568번입니다. 당신은 잘못 거셨습니다라고 나와야 되겠죠. You've got the wrong number. You have the wrong number. 3번이 정답이 되겠고 1번에 just a minute please.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The line is busy. This line is busy. 아, 통화 중이네요. He's not in right now. 그는 지금 이곳에는 없습니다.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이런 것들 보기를 보면서 핵심 어구를 잘 정리하시면 돼요. 넘겨주십니다. 3번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알맞은 것은 May I speak to Jennifer, please? 제니퍼 좀 바꿔주시겠습니까? I'm afraid she isn't here right now. 죄송하지만 그녀는 지금 여기 없네요. Oh, I see. When do you expect her back? 이라고 do you의 D자 첨가하시고요. When do you expect her back? 그녀가 언제 돌아올 겁니까? 언제 돌아올 것 같은가요? 그래서 do의 D자 오타 수정하시고 죄송합니다. Probably in an hour. 아마도 한 시간 정도 지나면 돌아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전화를 받은 사람이 뭐라 하니까 고맙지만 사양할게요. 다시 전화드리겠습니다. I'll call again. 그러니까 내가 당신의 메시지를 받아도 좋나 이런 뜻은 전화하실 말씀 있으세요? May I take a message? May I take your message? 4번이 정답이네요. 1번은 Will you call back? 당신 다시 전화하실 건가요? Who's calling please? 전화하시는 분은 누구시죠? Why don't you hang up? 왜 전화를 끊지 않으시는가요? 이런 식이니까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Hang up 그러면 전화를 끊다는 뜻이에요. 네 번째 가겠습니다. Let's meet somewhere later. 나중에 어딘가 한번 보자. How about the street corner? 자, 저 거리 코너가 어떨까? Alright, 좋아. What time shall we make it? 그죠? 몇 시로 정할까? What time? 몇 시로 정할까? Make it 정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3번이 되고요. Let's make it at 6 in the evening. 저녁 6시로 정하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make it. What time shall we make it? 몇 시로 정할까? 표현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알맞은 것은 When I called your office, 내가 당신 사무실에 전화를 했을 때 They said 그들이 말했습니다. You didn't work there anymore. 당신은 거기에서 더 이상 일하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사무실에 전화를 걸었는데 거기 사무실 직원이 그저 찾는 사람은 지금 여기 이제 근무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that's right. 맞습니다. 그게 맞아요. 사실 나는 어찌어찌 됐습니다. 이러니까 I'm sorry to hear that. 아우 유감스럽네요. 그런 소리를 들으니 My department lost a big contract. 내 부서가 커다란 계약서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내 직장도 잃었죠. That's too bad. 안 됐군요. 그러면 거기 들어갈 게 뭐냐? 맞아요. 저는 어찌어찌 했습니다. I was laid off. 레이오프가 해고하다는 뜻이죠. 무엇을 해고하다, 디스미스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얘는 뭐냐 하면은 해고당하는 거니까 I was dismissed yesterday. 난 어제 해고당했어요. 이런 식으로 표현을 쓰시면 되겠네요. 자, 1번에 What did they tell you? 그들이 당신에게 뭐라 말하던가요? 세 번째, I don't know, I didn't know you had called. 나는 당신이 전화했었다는 것을 듣지 못했습니다. 몰랐어요. 네 번째, I was promised to the manager. 자, 나는 그 매니저에게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런 뜻이죠.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6번 보겠습니다.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Hello, this is June Brown. 여보세요, 이곳은 June Brown입니다. Is Mr. Lee in now? 저는 준 브라운인데 미스터 리 좀 바꿔주세요. 이런 얘기죠. 그랬더니만 yes, 보십시오. blank I'll get him 이라고 되어 있네요. 예, 알겠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역시 바꿔드릴게요. Alright, thank you. 좋아요, 감사합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yes, yer, yes로 바꿔야죠. yes로 바꾸시고 s로 자, blank I'll get him 이라고 되어 있는데 미스터 리가 있느냐? 예, 있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그 사람을 바꿔드릴게요. 이런 얘기란 말이죠. 그러니까
hold the line please, hold on please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2번은 you have wrong number, you have the wrong number, 전화 잘못 거셨습니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this is me, this is he죠, this is he, 아, 제가 그 사람입니다 이런 this is he로 바꿔주시고 you have the wrong number. 자 그래서 this is he speaking. 자, may I speak to John please 라고 전화하면 그쪽에서 this is he speaking, 제가 그 사람인데요, this is he, 제가 근데요, speaking, 접니다 이런 표현으로 하죠. 그래서 접니다 라는 표현은 this is he, 여자면 she speaking 이라고 합니다. 간단하게 쓸 때는 그냥 접니다 할 때 speaking을 쓰기도 하고 지금 교재에 나온 것처럼 this is he, 이곳은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녀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접니다라는 표현은 이렇게 세 가지 표현으로 쓸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you are wanted on the phone 하면 당신이 전화상에서 원해진다는 얘기니까 당신한테 전화 왔네요 이런 뜻이고요. 자, 넘겨줍니다. 7번 보겠습니다. 다음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Tom is making a telephone call, Susan. Tom은 수잔하고 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파트너이죠. is receiving the call. 수잔은 그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Tom asks for Carol. Tom이 Carol을 바꿔달라고 요청합니다. Carol은 is not in the house. Carol은 집에 없습니다. Tom wants to leave his message. Tom은 그의 메시지를 남기고 싶어 합니다. There's a school picnic tomorrow. 내일 학교 소풍이 있을 겁니다. Class meeting, 학급의 모임은 will be at the Golden Gate Park at 10 a.m. 골든 게이트 공원에서 10시에 만날 겁니다. 그러니까 캐롤한테 내일 학교 소풍이니까 골든 게이트 파크로 10시까지 나와라. 이것을 전해주라는 얘기겠죠. 자, 그러면서 톰이 여보세요 전화를 받습니다. 뭐라고 하니까 Sorry, she's not in the house at the moment. 자, 톰이 전화하면서 여보세요? 여보세요? 전화 받는 게 아니네요. 톰은 전화하면서 여보세요? 누구 좀 바꿔주세요. 죄송하지만 그녀는 지금 집에 없습니다. 그랬더니 톰은 블랭크 뭐라고 하니까 수제니 물론입니다. Tell her there's a school picnic tomorrow. We will meet at the Golden Gate Park at 10 a.m. 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A번에서는 누구 좀 바꿔주세요 라고 해야 되죠. 1번에 수잔에게 나를 기억시켜라. 수잔에게 안부 전해주시오. 2번은 수잔 좀 있으니까 바꿔주세요. 3번은 내가 캐롤과 함께 대화할 수 있을까요? 4번은 수잔한테 안부 전해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대화에서 수잔을 찾아야지, 캐롤을 찾아야지 수잔을 찾으면 안 됩니다. 수잔은 전화를 받는 사람이니까 수잔을 바꿔달라고 할 수는 없어요. 아, 물론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때 수잔이 접니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대화는 간단해지겠는데 그녀가 지금 없다고 돼 있으니까 캐롤을 찾아야 되겠죠. 3번이 정답이네. 그러면서 없다 하니까 Can I leave a message? 제가 메시지를 좀 남길 수 있을까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물론입니다. 했더니만 이제 톰이 거기에 구구절절히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뒤에 해주죠. 공원에서 만나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8번 보겠습니다. 다음 대화의 흐름으로 보아 미추친 곳에 적절한 말은 여보세요. Hi, Raphael. This is Alex. Oh, hi. Did you get home all right? 너 집에 잘 도착했니? Yeah. Thanks. 고마워. 하지만 I wanna apologize for last night. 내 지난밤에 대한 걸 사과하고 싶어. It was so dumb of me to put my coffee on the floor. 너무도 어리석었어. 내가 너의 마루 위에 커피를 쏟았잖아. Forget about it. 잊어버려. But it must have made a really ugly stain. 하지만 완전히 그 얼룩이 남았음에 틀림없을 거야. I wanna pay for the cleaning. 내가 그 세탁비, the cleaning, 더자에 이자 추가하시고요. I wanna pay for the cleaning. 내가 그 세탁비를 물고 싶은데, listen, 이봐, Alex, blank. 사고는 일어나게 마련일 거야. 파티에서는 특히. 자, 그러면 만약에 그렇게 너가 말한다면, 나는 정말로 미안하구나. Okay, see you on Monday by now. 알았어, 월요일 날 보자.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라파엘과 알렉스가 서로
그죠? 파티에 대한 사과와 그것을 자연스럽게 역시 대화하는 내용이죠. It's no big deal이라는 것은 별일 아니야 이런 뜻입니다. 알렉스 잘 들어. 라파엘이 얘기하죠. 알렉스한테. 알렉스가 커피를 쏟고 세탁기 물어준다니까 서양의 사고방식이 참 특이하지 않습니까? 파티 석상에서 커피 쏟아서 카피트가 젖었어요. 내가 그 세탁기 주고 싶어요. 그러면 받는 게 또 정확한 얘기인데 괜찮다고 얘기하니까 그래서 거기는 두 번째가 정답이고 1번은 It's up to you. 너에게 달렸지 뭐. 3번은 너는 그것을 찾을 수 있을 거야. You can find it. 이런 뜻이고요. Can't miss it은 It couldn't be better. 그러면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네.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9번 봅니다. Would you like to play volleyball with us this weekend? 너 이번 주말에 우리와 배구할래? I'd love to. 나도 하고 싶구나. 하지만 I'm really blank. I haven't exercised much all winter. 나는 겨우 내내 운동을 하지 않았어. That's okay. 괜찮아. None of us are professional. 우리들 중에 어떤 사람도 전문가는 아니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그러면 거기에 나는 정말로 1번 out of my mind, 내 정신이 아니야. 2번 out of shape, 몸이 엉망이 됐어. behind the times, 시대에 뒤쳐져 있지. ill at ease, 몸이 불편해. 라는 뜻인데 거기는 사실은 내 몸이 엉망이죠. out of shape, 형태가 벗어나 있어. 그러니까 운동 안 했다는 말이 뒤에 나와야 되는 거죠. 야, 나 진짜 몸이 완전 망가졌어. 운동을 겨우 내내 안 했거든. 그랬더니만 우리가 뭐 전문가냐? 이렇게 얘기가 나와야 되겠죠. 2번이 정답이 된다. 자, 그 다음에 역시 몸이 많이 불었다, 엉망이다 이런 표현이고요. 14번 보겠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May I use your telephone? 내가 너의 텔레폰 좀 써도 되겠습니까? 당신의 휴대폰 좀 전화 좀 써도 되겠습니까? B가 뭐라 하고 There is a payphone in front of the cafeteria downstairs. 아래층 식당 앞쪽에 유료 전화가 있어요. 자, 내가 당신의 전화 좀 쓰겠다는 것은 무료 전화를 쓴다는 얘기고 그랬더니 B가 어쩌어쩌 얘기하면서 유료 전화지만 앞에 있다. 그 얘기는 앞에 유료 전화를 권해줄 수 있는 근거가 제시되어야 되겠죠. 1번 미안하지만 당신은 자, 늦게 나중에 다시 전화하는 게 더 좋겠습니다. 두 번째, 죄송하지만 당신은 그죠? 전화를 끊지 않고 기다리는 게 좋겠네요. 3번, 죄송하지만 당신은 전화를 끊는 게 좋겠네요. 4번, 죄송하지만 이 전화는 지금 고장입니다. 4번이 가장 자연스럽고요. 자, 그 다음에 15번입니다. I just called to remind you of our date tonight. 나 전화한 거야, 바로. 너한테 오늘 밤 우리의 데이트를 상기시켜 주려고. 그러니까 야 오늘 밤 데이트 알고 있지? 이렇게 얘기해 주려고 전화한 거야. What date? 무슨 데이트? What do you mean what date? 무슨 소리야? What date라니? Don't you remember that we are supposed to meet at 7? 7시에 우리 만나기로 되어 있는 거 너 잊어버렸냐? Oh, that appointment. 아, 그 약속. I'm sorry. 미안해. 미안해. I've been so busy all day. 나 정말 하루 종일 너무 바빴거든. 그래서 I'm not myself today. 나는 오늘 제정신이 아니야. 나는 너무 바빴거든. 1번이 정답이고요. I'm so flattered 하면 나는 칭찬 들었어. 과찬을 들었어. 뜻이기 때문에 참 우쭐해지는구나. 이런 얘기고요. You are giving it to me for nothing. 당신은 공짜로 나에게 그것을 주실 거라고요. 네 번째는 I was not tied up in the traffic. 내가 교통 상황에 갇히진 않았어. 교통 체증에 갇히진 않았어. 이런 뜻이기 때문에 15번은 1번이고요. 2번에 같은 경우는 우쭐대지는데 좀 우쭐해지는데 이런 뜻이죠. 또 한 가지는 과찬이십니다. 아, 그죠? 이런 뜻도 되고요. 15번에는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파트. 집에서의 대화 내용입니다. 1, 2번 샘플 보시고요. 거기 491쪽에 보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자주 쓰는 표현들이 거기 나와 있어요. Nice job, good job, 잘했어, well done, 잘했어, way to go, 잘했어 이런 표현이고요. Thank you for inviting me. 날 초대해줘서 고맙습니다. Please help yourself. 너 자신을 도와서 많이 먹어라. 마음껏 드세요. Be my guest. 그 다음에 it's time to go. 이제 가봐야 할 시간입니다.
자, I'll keep my fingers crossed. 내 손가락을 이렇게 행운을 빌게. 그죠? 행운을 빌게. 행운을 빌게. 이런 뜻이. 그죠? 자, she stood me up. 그녀는 나를 바람맞혔어. 나를 세워뒀다는 얘기고요. Don't get me 라고 되어 있네. Don't get me. 자, 다시요. 보겠습니다. Don't get me wrong 이라고 되어 있는데, 나를 잘못된 쪽으로 가져가지 마. 날 오해하지 마. 이런 뜻이고요. Give me a break. 한번 봐주세요. 나한테도 좀 기회를 줘봐요. 이런 뜻이고요. There'll be the day. 해가 서쪽에서 뜨겠네. 그날이 그날이 될 거야. 뜻이니까 내 손에 장을 지지겠다. It doesn't make any difference to me.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We are all set. 모든 준비가 됐지. Break the ice. 서먹한 분위기를 바꿔라. You came in the nick of time. 꼭 맞는 시간에 오셨네요. You shouldn't kick the habit. 버릇 좀 버려보세요. 차버리세요. 버릇 좀 고치세요. If I were in your shoes, 내가 너의 입장이라면, it's a piece of cake. 너무 쉬운 일이죠. 누워서 떡 먹기예요. Mind your own business. 쓸데없는 일에 참견하지 마세요. Hang in there. 어려움을 참고 극복하세요. I'm sorry to hear that. That's too bad. 그런 소리를 들으니 유감이네요. 이런 뜻이죠.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1번이죠. 보세요. I've seen better. I've seen better. 라고 되어 있는데, What do you think of the annual report? 연례 보고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더 좋은 것도 보았습니다. 이 얘기는 당신의 보고서는 그렇게 썩 마음에 들지는 않는다는 얘기겠죠? The report isn't good enough. 더 좋은 걸 본 것 같아요. 이런 얘기니까. 자, 그 다음에 밑줄 친 곳에 알맞은 것은요. 자, Hey, what are you doing? 너 지금 뭐 하니? I'm reading the newspaper to look for a part-time job. 아, 시간제 일자리를 좀 구하려고 신문을 보고 있어. Are there any interesting jobs in the paper today? 오늘 신문에 뭐 괜찮은 일자리라도 있냐? Well, here's one for computer programmer. I like computer, but I'm not so skillful.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한 것이 여기 하나 있는데, 컴퓨터는 좋아하는데 아주 숙달되지는 않은데, 그러면 how about another job? 그러면 다른 일은 어때? Oh, here's in another for a private teacher. 아, 개인, 그죠? 개인 교사. 과외 선생님 자리가 있네. Let me see. 어디 봐? You should have some career of teaching. 너 가르친 경험이 있어야만 한다는데? B. 걱정하지 마. 나도 몇몇 학생들을 전에 가르쳐 본 적이 있어. 1번이 정답. 2번은 나는 있지.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공부할 거야. 뭐 전공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I'm sorry, but I don't like teaching children. 죄송하지만 나는 아이들을 가르치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4번, 정말? Are you sure I can get this job? 정말입니까? 내가 이 직장을 역시 이 일을 할 수 있는 게 확실합니까? 이런 얘기죠. 3번 보겠습니다. 프레드가 로리에 대해 암시하는 것은 무엇인가? 앨런, I thought Rory said the math test wasn't until Monday. 나는 생각해서 로리가 말했다고 매스 테스트가 월요일까지는 시험이 없을 거라고 하는데 라고 생각했어. Ellen, you should know better than. Know better than 투부정사는? 그죠? Know better than 투부정사. 뭐뭐 할 만큼 어리 석지 않다. 뭐뭐 할 만큼 어리석지 않다. 이렇게. 너는 로리의 말을 for nothing, 아무 이유 없이 받아들일 만큼 어리석어서는 안 돼. 뜻이니까 로리는 참 신뢰할 만한 사람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번에 그녀는 수학을 잘한다. 3번에 그녀는 무척 외향적이다. 그 다음에 그녀는 그저 수다스럽다. 4번에 그녀는 학급에서 역시 노트를 하지 않는다. 수업 시간에. 2번 그녀는 정보에 신뢰할 만한 그런 근거지 근원지는 아니다. 2번이 정답이죠. 자, 4번 보겠습니다.
Let's go swimming today. 오늘 수영하러 가자. Good idea. Where do you want to go? 어디로 가고 싶은데? Where? How about going to the town pool? 시내 풀장이 어떨까? 또는 아니면 we could swim at the lake. 호수에서도 할 수 있겠고. B번. What would you prefer to do? 너는 어떤 것을 선호하니? 1번. 나는 수영에 관심이 없어. 2번. 어디로 가든지 나는 좋아하지 않아. 3번. 나에게는 어떤 차이가 없어. 이런 얘기니까 아무래도 상관이 없어. 아무 곳이나 상관없어. 3번이 정답. It would be great fun to swim in a fine weather like this. 이와 같은 날씨에 스윙을 하는 것은 아주 아주 재미가 있을 거야. 어디를 더 선호하는데, 무엇을 더 선호하는데, 그건 안 되는 거죠. 그죠? 아무런 상관이 없어라고 해야 되겠지. 거기에 swim이 아니고 swim입니다. S가 빠졌네. swim. 5번입니다. Hey, you look pale. What's the matter? 너 창백해 보이는데 무슨 일이라도 있니? I couldn't sleep at all last night. 지난밤에 전혀 잠을 못 잤어. 왜 못 잤는데? Because 왜냐하면 나는 시험에서 실패하면 어떨까 걱정했거든. What if, 뭐뭐라면 어쩔까. 자, 근데 5번에는 이걸 주의하셔야 됩니다. What if 다음에는 항상 주어 동사의 정상적인 어순이 나와요. 주어 동사. 그리고 how come 다음에도 주어 동사의 정상적인 어순이 나옵니다. 의미는 뭐냐 하면 뭐뭐라면 어떨까 이런 뜻이고, 얘는 왜 뭐뭐하니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how come 주어 동사, what if 주어 동사 두 가지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은 what if가 나왔죠. What if I should fail in the exam? 내가 시험에서 실패하면 어떨까라고 걱정을 했거든. 그 다음에 it's like to rain. 비가 올 가능성이 있어. I have a bad headache. 나는 아주 몹시 두통이 심해. 그 다음에 I'm anxious. 나는 초조해. 이런 뜻인데 2번이 가장 적절하죠. 왜냐하면 시험 걱정하느라. 6번입니다. Let's go to the movies tonight. 오늘 밤에 영화 보러 갑시다. Okay, 좋아요. Let me get the paper. 신문 좀 살펴봅시다. Here's the paper with movie ads. 여기 영화 광고란이 있네요. Shall we go downtown or to a movie near home? 집 근처로 갈까요? 시내로 갈까요? Where the movie near home 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집 근처의 영화들이, where? 집 근처의 영화들이 저렴하죠. 시내의 영화보다. 그래, what's on 이라고 해야죠. 뭐 상영 중인 게 뭐 있나요? What's on. 그죠? What's on. 1번은 몇 시에, 2번은 무엇 때문에, 3번은 누구와 함께, 3번은 무엇을 상영하는 중이죠? 그 뜻이죠. 7번. Why don't we go out someplace tonight? 우리 오늘 밤에 어딘가 좀 갈까? A good idea. 좋은 얘기야. Why not taking a movie? 영화를 보러 가는 게 어때? Do you know what's playing downtown? 시내에서 뭐라도 하는 거 알고 있냐? 아니, I don't. 모르지만 신문이 바로 저기 있잖아. 찾아보자. 3번이 정답이죠. 1번은 At the Apex. Apex에서, Apex란 영화관에서, At the Apex. 이런 영화관에서 새로운 서부극 영화가 있어. At the 이자 첨가하시고요. I see better luck. 나는 다음번에 더 좋은 행운이 기다려져. 기다릴 거야. 그 다음에 영화 보러 가는 게 어때? 몇 시에 다음 영화가 있습니까? 그죠? 그런 뜻이니까 3번이 가장 적절하다고 봐요. 자, 그 다음에 역시 496페이지에 있는 거 한번 쭉 풀어보시고요. 497페이지 11번 보겠습니다. How about taking the kids to a movie tomorrow? 내일 아이들과 영화 보러 가는 게 어떨까요? 좋아. 나는 오후에 시간이 비는데. What do you think they'd like to see? 그들은 뭘 보고 싶어 할까요? 뭘 보고 싶어 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확실하진 않지만 그것은 좋은 생각인 것 같아. 그죠? 그것이 좋은 생각인지 어떤지 확실하지가 않네. 2번. 나로부터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지 마. 3번. 그들은 소식을 듣기를 고대하고 있을 거야. 그들이 소식을 듣는다면 흥분할 거야. 네 번째, 제키 찬과 관련된 어떤 영화가 좋을 것 같아요. 그죠? 뭘 보고 싶어 할까요에 대한 것은 제키 찬 관련 영화. 4번이 정답이죠.
자, 그 다음에 498페이지에 역시 13번 보겠습니다. A가 뭐라고 하니까 B에서 I thought it was fantastic. 그것은 정말 환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 directing, 감독이라는 것도 감독은 멋졌고요. acting, 연기는 아주 아주 더 멋졌고요. 아주 아주 굉장했고요. 그 다음에 그리고 시나리오도 아주 재밌었습니다라는 뜻이니까 예, 거기에서는 그 영화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얘기를 물어봐야만 정답이겠죠. 2번은 당신 그 영화를 왜 즐기지 않습니까? 3번은 지금 무슨 영화를 상영 중입니까? 4번은 영화는 어땠습니까? 그죠? 그런 뜻이니까 how was the movie about? 또는 what was the movie about? 구어체에서는 what을 how를 쓰기도 해요. 자, 14번 풀어보시고 15번 대화자 A와 B가 반대 의견을 나타낼 때 B의 표현으로 알맞은 것은 I can't stand soap opera these days. 요즘에는 연속곡 정말 막장 드라마야. 정말 연속곡 볼 수 없어. 지긋지긋해. 그랬더니 정말 나는 그게 좋은데. 나 역시도 볼 수가 없어. 그렇습니까? Can't stand soap opera these days. 그러면 neither can I. 역시 나도 can, neither can't. 반대 의견을 나타낼 때의 표현이니까 2번은 동의하는 표현이죠. 나 역시도 역시 지긋지긋해. 3번은 부정문을 쏘로 받을 수 없습니다. 2번처럼 니더로 받아야 됩니다. 2번이나 4번은 같은 뜻입니다. 역시 나도 지긋지긋해. 근데 A와 B의 반대 의견을 나타내려면 아닌데 나는 정말 좋은데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1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499쪽까지 여러분 강의를 마쳤습니다. 예, 우리 500페이지는 잠깐 쉬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어요.